안녕하세요. 입짧은 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짧은 기범입니다. 자리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고! 광고를 불고 왔어요. 우리 키님이. 맥도날드! 이거 맞아요? 몰라요. 맥도날드 아니에요? 맥도날드 오늘 광고 날이고, 네. 제가 또 쿼터 파운드 치즈 광고를 맡고 있는데,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냐, 키가 먹는 거 광고하는 게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전부터 꾸준히, 심지어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코파치로 해장도 하고,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최애 버거는 코파치라는 얘기를 진짜 꾸준히 해왔었어요. 오늘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코파치, 근데 님들 코파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파치가 쿼터 파운더 치즈의 줄임말인데 패티 하면은 또 맥도날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4분의 1이란 뜻인데 113g이랍니다, 여러분. 113g이면 이제 아주 든든하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블로, 더블. 이 정도 두꺼운 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 그래서 먹을 것들이 이제 더블 컵파치도 있고 일반 컵파치 이제 커터 파운드 치즈도 있고 네. 컵파치 BBQ 베이컨도 있어요. 이거 더블. 네, 이거 새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육즙 나오는 거 보세요. 맛있어. 정성껏 만들었는데 패티가 두꺼우니까 이 육향이라고 해야 되나? 고기 향이 있어요. 진짜 이 향이 오늘 너무 좋아.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지범님은 이거 드실 때 한 거 보니까 밀크쉐이크랑 조화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쭉 넘어간 거보다 달달한 목 넘김이 너무 좋아요. 단짠단짠으로 여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아 근데 저 그거 봤어요. 뭐요? CF 봤어요. 아 봤어요? TV 광고 보는데 김민경 씨랑 하셨더라고요. 저거 보였어요. 아 민경 씨. 근데 또 미경 씨가 있는데. 네 민경 씨랑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멀리 테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던데. 근본버거 맛잘알 인정. 팬들이 그거 보고 엄청 사드서 드신다고. 아까 전에 엄청 사드신대요. 맥도날드 관계자분 오셨거든요. 매출 엄청 올랐다고 감사하다고 피님 팬들 엄청 와서 드셨다고 난리 났던데. 근데 좋긴 하겠다. 왜요? 새해 버거로 광고한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 송덕이지 뭐야. 부럽다. 그리고 옛날에 할로윈 때 저 맥도날드 분장했던 거 아시죠?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처음에 광고하시길래 아 약간 그 하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되셨나 보다 그랬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마케팅에 도움을 드렸죠. 요청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구나. 팬심. 그렇게 하는 거구나. 기범아 진기영인데 이번 신곡 장르가 뭐였지? 맞아. 좀 있으면 앨범이 나와요. 2월에. 나온다는 소식을 넓게 네, 들었습니다. 네. 나와 춤도 봐. 누나는 춤도 보고 노래 다 들었어. 저번 주에 주시더라고 놀토에서. 그때 처음에 치실 때 아이돌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이돌이에요. 맞죠? 아이돌. 아이돌. 제 직업. 아이돌이지. 가족이라서 그랬었어요. 자, 제가 그러면 제 레시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의 레시피는 이 커터 파운더 치즈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요거죠. 저는 항상 시킬 때 케이준 하나, 칠리 하나 이렇게 같이 시켜요. 그 추가되잖아요, 500원 내면. 케이준하고 칠리? 그리고 케이준은 스낵랩이나 코파치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오.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드셔보시면 약간 많이 느낌이 있네. 케이준에 디핑을 해. 아하. 찍어서. 진짜 맛있어. 요즘에는 이 꿀조합이나 이런 게 재밌어서 맞아. 이렇게 막 인터넷 보면은 막 이런 아니던데? 조합이 있더라고요. 저는 케이준 소스를 일단 좀. 아, 역시 케이준이야. 약간 발라요. 얘는 조금 더 추가로. 밑에다가는 콜슬로. 저는 와, 이 조합도 진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부드러운 거 좋아하거든요. 좀 목 넘김 조금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데 콜슬로 딱 넣으니까 아, 약간 난 부드럽더라고. 습기를 주시는구나 햄버거에. 맥너게 꺼내놔야지. 네, 앨범 해야 되겠다. 귀여워. 이렇게 해서 덮어서 이렇게. 그러면 등분으로 나눠주세요. 저 이거 다 못 먹으니까. 아, 제가 먹을 건데요? 아 그래요? 나 맛보여주는 거 아니었어? 아 각자 만들어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의 레시피. 그래요? 그러면은 4분의 1로 해가지고. 근데 나 아직도 그거 해주나 모르겠네.
요즘도 칼 달라 그러면 플라스틱 칼 줘요? 어, 나 그거 안 본 지 오래된 거 같은데요? 그죠? 옛날에 달라 그러면 줬었는데? 나 안 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거 뭐야. 맨날 느끼면 되지. 어머, 너무 이쁘게 잘랐어. 잘 먹겠습니다. 그래, 누나 신제품 개발 보러 가면 재밌겠다. 맛있다. 오늘이 그 어떤 다른 방송보다 부담이 없다. 왜냐하면 맛있어. 먹던 거라서 익숙해요. 저는 햄버거 먹방할 때 맥도날드 제일 맛있어요. 맥도날드 제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 진짜. 맨날 깔아놓고 드시는 건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맥모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방송할 때 무조건 맥모니. 왜? 나보고 뚝딱이 아빠 같대. 뚝딱이었어요? 그 딩동댕 유치원 같은데 나온 뚝딱이 몰라요? 그 도깨비 인형 놀이? 요 있네, 뚝딱이 아빠. 어머! 어! 어, 개그맨, 어. 어, 느낌 있다. 어. 느낌. 아유! 어떻게 비싼 거 사서 이렇게 돼서. 근데 이거 진짜 드셔보시면 안 돼요? 나 이거 또 먹어도 맛있어. 이게 케이준 제가 소스를 뿌려서 가만히 맛있어. 입이 얼얼하면서. 누나 잘 만든 것 같아. 확실히, 확실히 이거 진짜 콜슬로 들어가서 되게 부드럽죠? 약간 밀크쉐이크 먹는 것처럼 부드럽잖아요. 아 이게 물기가 약간 있으면서 아삭아삭거리니까 더 맛있구나 이게. 이거 그리고 감튀 배달했을 때 기름 안 뿌린 후라이팬에 조금 덮어주거나 기름 없이 아니면 에어프라이어 180도에 딱 2분만 돌리면 그냥 갓 나온 거랑 다름없어요. 아 진짜요? 진짜 맛있어. 근데 이대로도 맛있는데 저는 초극 바삭바삭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그렇게 해먹으면 정말 끝나. 진짜 F에 한 2분만 돌려. 진짜 정말 다른 맛이 나요. 맨님! 네! 그래서 저는 항상 2분을 해놓고 1분 딱 지나잖아. 그럼 얘도 딱 넣어요. 1분 남았을 때. 그럼 얘도 치즈가 싹 녹으면서 어머, 찐이었네 진짜. 찐이야. 이런 먹티브는 처음 말해주는 거예요? 어? 이 얘기는 처음 한 것 같은데? 와 감튀다! 2분? 2분 돌리는 거야? 와 감튀다! 식으면 바삭해지는 거야? 여기다 맛소금도 뿌리면 더 맛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맛소금이 아니라 천일염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 생각해야죠. 소금도 가려 먹어. 죄송한데 이 반만 뿌려주세요. 감자튀김 절임이래. 아니야 딱 맞아요 지금. 맛있어요. 아, 근데 은근히 진짜 이 쉐이크랑 잘 맞는다. 그냥 잘 맞아. 꿀떡보다 잘 넘어가네? 얘 목이 땡겨. 이게 조갈 할 때 한 번씩 이거 리프레쉬를 해줘야 돼. 어, 티님은 빨래바구니를 혹시 뒤집어 쓰고 계신 건가요? 어떡하냐. <안 듣냐. 웃음> 비싼 거 샀는데 끝났네. 비싼 거 샀는데. 어? 어? 신세가 모자랐대. 아 이게 약간 추우니까 이게 윗머리 위에 덮어주는 거? 왜 이렇게 손도 못 움직이게 해놓잖아. 손톱 못 긁게 이게 감아놓잖아. 아. F 감튀는 어떤가요? 그래 우리 지금 광고 중이었어요. 좀 낫죠. 어? 시간이 훨씬 바삭하네. 바삭해져. 어, 나 근데 진짜 지금 어색한 게 집에서 감튀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요. 어머, 웬일이야. 바삭해. 그리고 2분 딱 끝났을 때 한 먹어봐. 그리고 양에 안 찬다 싶으면 30초에서 1분만 더 돌리면 돼요. 아니 진짜 지금도 훨씬 맛있죠? 바삭한데요? 야 근데 이래가 좋아. 가운데는 약간 촉촉하고 겉에가 바삭한 거 있잖아. 바삭이 생겼어. 그런 거 좋아. 어, 깜짝이야. 어. 이렇게 썰었다. 이쁘게 잘 잘랐네. 고마를 썰어버렸네. 네? 어 이거 119만원짜리인데 거짓말하지 마. 119만원짜리 도마가 어딨어. 왜요? 119만원짜리 도마에 어? 이게 무슨 어 119만원짜리인데 이거 어떡해요? 아 냄기고 갈게요. 아 이거 비싼 거 이건 안 돼. 이거는 차라리 차라리 제2금융권에서 제가 대출을 받을게요. 이거 주는 이 잘 먹겠습니다. 오! 응? 오! 나 이거 내 취향이다! 뭐야? 어떻게 나 더블 커피 해야 되는데? 오! 나 내 취향인데? 어!
광고주님 보고 계시다. 저는 커터파운드 드시고 제일 좋아요. 아, 저는 제일 좋아요. 저는 제일 컵파치, 좋아요. 커터파운드 커터파운드 저는 커터파운드 제일 좋아합니다. 아, 어떻게 한 입 먹고 변하냐? 와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아 약간 맥날에서 전 처음 먹어본 소스예요. 그 바베큐 소스에 스모키한 향 나면서 반짠에 이거 맛있는데? 좀 강력한 맛이에요. 양파도 조금 더 들어갔네. 그리고 약간 약간 뭐랄까 미국 향이 좀 진한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 미국 진짜 그 바베큐 소스 있잖아요. 딱 진짜 딱 그 맛이야. 맞아요. 스테이크 소스 약간 그런 느낌. 자, 저는 요즘에 더 갖고 올 거예요? 인터넷에서 유명하는 유명하는 하는 가지 가져와 보세요. 레시피로 하나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아무 말 파티를. 자, 이렇게 보시면 더블 커파치가 두 개 이렇게 있는데 나 오늘 좀 먹겠다. 오늘 작정하고? 오늘 작정하고 난 오늘 뭔가 고기를 좀 먹을 거야. 나 오늘 패딩으로 진짜 아 먹을 거야. 그런 날. 왜? 더블 컵받침이래. 네, 제가 컵받침이라 했어요. 발음이 정말 왜 이렇게 쓰레기인지 진짜 미치겠네요. 진짜. 컵받침 컵컵 밥밥 컵밥 해보세요. 컵컵 뭐야? 컵받침 컵컵 밥밥 컵밥. 컵받침 컵컵 컵받침? 뭐야 그게? 컵받침 컵컵 컵밥 컵파? 뭐라 하는 거야? 컵받침 컵받침 우리 집에 컵받침 많아요. 하지만 저는 컵파치를 좋아해요. 컵파치 짱! 자 이렇게 해서 두 배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아유, 설마 요 고기를 땡겨옵니다. 아 설마 1파운드로 만드는 거지. 아 와 진짜 들어가네? 역시 저는 하프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를 먹어볼게요. 25g에 저기 12.5g 버거. 어머 너무 미니미 같다. 네네네. 진짜 귀엽죠? 약간... 이제 이게 이제 이유식대. 이유식대 먹어. 어 근데 안 뻑뻑해요. 저야말로 안 뻑뻑해요. 나 좀 신기하네. 네? 전 되게 막 먹으면 되게 너무 해별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 이게 치즈 맛도 되게 더 강해지고 그래도 이 소스들이 빵이 한 겹이 좀 빠져서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가? 맥날 배민에서 7위를. 오! 야 왜? 어 쿠퍼니즈에서는 쿠퍼니즈 1위. 와우 대박. 근데 맥날은 와 진짜 이거는 항상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 먹고 싶어 해가지고. 맨날은 배신하지 않지. 알죠. 아, 그럼 우리 그거랑 이게 소개 한번 살짝 해볼까요? 아, 이제 해볼까요? 네. 우리 이벤트도 솔직히 시켜드려. 이거 팬박스라고 진짜 너무 귀여워. 대박. 자, 이거 진짜 극소량만 해도 극소량. 돼요. 근데 극소량. 이렇게 또 약간 이거 약간 덕후들 놀이기구 있어. 이거, 여기 안에 또 뭐 있던데요? 이렇게 스티커처럼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인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카드 진짜 안에 귀여워. 진짜 귀여워. 카드 안에 무엇이 있다? 돈이 들어있다. 매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 현금이 들어있다. 하지만 충전은 안 된다. 네, 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써? 이거 그냥 이런 거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쳤죠. 이거 키링이고 자수로 돼 있어요. 자수로. 난 이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그립톡. 이거 그립톡 진짜 귀엽지 않아요? 그립톡도 너무 귀여운데 저는 솔직히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나 이거 누나 달고 다닌다 그랬잖아. 가방에 달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재질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고기 패티 모양 메모지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고기 메모지. 패티 메모지예요 한 장 한 장씩 너무 귀엽죠. 근데 이거 진짜 디자인을 너무 이쁘게 귀엽게 바꿔보시면 좋겠다. 아 그래서 어때 벤은 좀 차셨어요? 아 네 벤 좀 찼어요.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예요? 어머 11시 넘었어요. 아 그니까? 네 11시 넘었어요. 그래서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항상 제비마냥 제비마냥 저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보내려고요.
저는 제 눈을 뜨고 누나 이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왜? 뭐야? 아, 저는 배 하나도 안 차가지고 아직. 저는 그러면 조금 더 제조를 또 해서 먹을래요. 난 제조 좀 해서 먹어야지. 재밌는 거 없어요? 재밌는 거요? 네. 재밌는 나, 일 없어요? 나 이하우마 때문에 나 기절하는 줄. 비하우마요? 비하우마가 뭐야? 누나 본방 안 보는구나. 아 그거 한 달 전에 썼어. 녹화를 그거 했었었네. 정말. 언니 짜내지 마요. 빨리 맞고 보내야겠다. 아우 세상에. 아우 잘 먹었다. 아우 잘 먹었다. 나 진짜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많이 먹은 거죠? 신기록이야 신기록. 응? 제가 지금 햄버거를 두 개 4분의 1 그리고 감튀 거의 하나 제가 다 먹었죠. 맥너겟 두 개 먹었죠. 밀크쉐이크에 콜라.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이렇게 햇님님과의 합방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컵받침 저의 최애가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기본 클래식도 물론 맛있죠. 맛있는데 저는 제 조합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좋은 시간 보내셨던 것 같고 저희는 햇님님 보내드리면서 잠깐 쉬고 마우스로 왜 지르려고 그래. 저는 그 맥플러리랑 같이 돌아올게요. 햇살이드 고마워요. 자 우리 티님 이제 보내드리고요. 우리 맥도날드 항상 이렇게 맛있는 것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티님도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별 말씀을요. 또 이렇게 요런 네, 이거 뭐죠? 할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어요. 이 음식 이름이요? 아니요 노하우. 요런 포인트. 뭐야 노하우 생각한 거예요? 다음에는 감자튀김을 시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팬들 그리고 많이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 네 공지 꼭, 올라오면 꼭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진짜 귀여우니까 꼭 받아가시길 그러니까. 바랍니다. 아 그것도 괜찮겠다. 왜 본인만의 레시피를 또 만들어서 인증 같은 것도 올려주시면 그런 거 막 퍼지면 또 우리도 해먹고 해먹어봐도 보고 막 그러면 또 재밌을 것 같으니까 아. 본인만의 레시피를 좀 개발을 좀 해봐. 그러면 누나가 오늘 노하우라는 단어를 어렵게 꺼냈으니까 컵파치 노하우로 해시태그 한번 파도를 한번 일으켜보죠. 네. 네 해시태그 컵파치 노하우. 네. 컵파치 노하우 괜찮다. 너무 좀 올드한가요? 네. 한번 해주세요. 하트 누를게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